제목 밥 먹으러 과자. 편의점에 파는 과자. 스윙 감자 그 매운맛이 있어요. 그거를 밥에 참기름 조금 넣고 비벼 먹으면 왜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맛있습니다. 아니요, 그렇게 많이 먹어요. 애장 브런치 일단 한번 잡숴봐. 이거 왜 맛있지? 하고 있습니다. 요건 확실히 괜찮아갑니다. 요거를 같이 반찬으로 먹으면 돼요. 반찬으로요? 네. 뭐냐? 명절 기분 잡채! 옛날 잡채 컵라면에다가 어묵 핫바를 또 얇게 썰어 넣으면 어묵 잡채예요, 유유. 그쵸. 명절에 집에 못 갈 때 먹으면 좋아요. 아빠 갔다 올게. 뚜비뚜바, 뚜뚜바. 스윙 마 베이베. 이건 하고 돼, 잡채. 자, 요거 이제 계산해 주세요. 이제 뭐부터 만들 거예요? 참기름을 먼저 한 바퀴 둘러야겠어요. 참기름 잘 비벼주고. 좋다.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? 그 걸리고 젓가락에 약간 길쭉하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. 네네네. 야, 잡채가 있는 것도 몰랐어. 참기름. 너 이거 기름도 넣는 거야? 야, 잡채 냄새 나는구만. 와. 자, 이제 여기다가 요거 얹어줘야죠. 어묵을 이대로 쫙쫙 같이 집어먹기 좋게. 밥과 잡채까지 완성돼서 생일상이 완성되었어요. 밥으로 함께 가져봅시다. 과자밥. 과자밥. 밥 먹으러 과자. 힘들어. 맛있는데? 한 봉지 다 넣고 그랬나? 그게 잡채. 잡채. 잡채는 사실 그 어묵만 들어간 거니까 강화시킨 거죠, 약간. 문선 씨 밥은 어때요? 네, 아직 안 먹, 네, 먹을게요. 먹을게요, 밥은. 아, 안 먹었어요? 먹고 있어요. 두 분이 따로 계신 팀이지만 요거 잡채밥으로 해서 먹어도 나쁘지 않아요. 밥에다가 이 과자 양념 약간 좀 베이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 잡채가 있다는 거에서 거세도 굉장히 신선했고 핫바를 네. 어묵까지 넣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. 밥은 못 먹을 맛은 아닙니다. 맛있었어요. 근데 그 가격에 밥에 뿌려 먹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과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19점 드리겠습니다. 19점이야. 아. 네. 23점 드립니다. 오. 아, 높네요. 근데 이게 이거를 둘이 같이 있을 때 23점이라는 거예요. 함께 이렇게 팁을 한 게 신의 한 수였지 않았나. 아, 저도 문세윤 씨 말에 약간 좀 한 표인 게 너무나 많으니까, 지금 후레이크 된 게 너무나 많으니까 밥 위에 먹는. 그래서 저는 20점 드리겠습니다. 네. 20점. 아, 사실 두 팁 다 그다지 좋은 점을 못 찾겠습니다. 15점 드립니다. 냉정합니다. 합계는요? 70. 77점입니다. 네. 제 소피 마라스랑 비슷한 점수입니다. 12.